안녕하세요. 보자보자 주말 운동 4탄. 바로 자전거. 오늘은 일부자님하고 자전거를 타러 아라뱃길에 왔어요. 그럼 타볼게요. 고!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중간 지점에 휴게소에 와가지고 이 음료수하고 먹을 거리를 갖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어떤 먹을 거리가 있죠? 음료수. 뭐 젤리하고 초콜릿. 보여주세요. 저작권이에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음. 그러면은 호두 젤리. 네. 호두 젤리하고 초코볼 그리고 얼려 먹는 젤리 갖고 왔어요. 네. 다음 목적지는 이제 폭포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폭포로. 헬멧 쓰고요. 근데 아까 얼려먹는 젤리를 먹어서 좀 찝찝하네요. 예. 찝찝 않아요? 왓! 오, 너무 뜨거운데요? 네. 물통 꽂고요. 네, 출발. 어, 네, 저기 한번 가볼까요? 고! 도로 끝! 자전거 도로 끝!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 더 이상 가려고 해도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고. 왜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이제 없어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 앞으로는 못 가요. 수고했습니다. 흥 부자님. 근데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흥 부자님, 왜 흥이 다 이제 없어졌나요? 아라뱃길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타간 다음에 또 여기 3분의 2 지점까지 다 타봤어요. 아까 그 아라뱃길 끝까지 갔다 여기 예, 한 번도 안 쉬고 왔죠? 아, 거의 한 시간은 한 번도 안 쉬고 자전거 타고 지금 온 것 같은데 고개 좀 잠깐 들고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말하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럼 이따가 종착 지점에서 그때 마지막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
지금 찔려가지고 너무 아팠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괜찮고요. 오다가 편의점에서 지켜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온갖까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더 할 나위 없이 뿌듯하다 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 오타에서 만나요. 안녕.